한 유튜버가 인터넷 방송에서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내 개를 내가 때리는 게 잘못이냐며 되레 목소리를 높이는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 아 제가 때린 게 잘못이에요? 부자분이죠 선배? 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되죠 제 마음이에요 생명이 아닌 학대의 도구로 이용되어 온 한 반려견 방송에까지 무방비로 노출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지옥과도 같았을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한 생명 그렇게 구조된 녀석의 소식이 새나게에 전해졌습니다 영상 속 녀석의 모습은 여전히 그때의 끔찍한 기억에 머물러 힘겨워 보였는데 그런 훈련이 아예 안 돼 있고 그냥 방송하면서 때리기나 하고 괴롭히기나 하고 그냥 사양을 아예 받지를 못한 거죠 끔찍했던 지난 삶에서 벗어나 마침내 세상을 마주한 태양이 과연 새 삶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학대 속에 살아온 태양이의 희망찾기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임시보호가정에서 지내고 있다는 태양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새나게에서 왔습니다. 제작진을 반겨주는 이 녀석 태양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반가워 좀 사람을 경계해서 냄새 맡게 좀 해주세요 냄새 파악도 했으니 녀석의 소개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이름이 득구예요 네 득구 차득구 얘도 차우차우 차씨고 저도 차성경 차씨예요 그래서 차득구라고 지었어요 이름부터 보호자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는 득구 집안의 조용한 터줏대감입니다 얘는 가지, 가지가지하는 가지. 이 녀석 이름도 범상치 않죠? 둘째 가지는 엄마 품을 좋아하는 엄마 껌딱지랍니다. 아파요? 그나저나 오늘의 주인공 태양이는 어딨죠? 얘는 이제 태양아 일로 와봐. 태양이라고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학대를 했던 아이예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태양이. 태양이를 데리고 오게 된 거는 일단 얘가 구조가 된 뒤에 되게 많은 입양 문의가 있었는데 사회화 훈련도 전혀 안 돼 있고 배변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100% 가면 또다시 파양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다른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 인보를 했으면 좋겠다. 학대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교육받지 못해왔던 태양이 오늘로 임시보호 3주차. 이곳에서 새 삶의 방법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는데요. 야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음으로 이어서 드림캐쳐. 이렇게 태양이를 위해 선뜻 나서준 임시보호자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매듭 공예 강사로 집이 곧 작업실이고요. 그렇다 보니 출근으로 인한 반려견 걱정은 없다니 너무 좋죠? 더구나 태양이를 위해 당분간 외부 수업도 집에서 진행하기로 하셨다는데요.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네요. 내보내줘요. 태양이 나와 일로와. 일로와. 잘생겼네. 아이고 예뻐라. 그런데 우려했던 모습과는 달리 낯선 사람들한테도 경계심 없이 살갑게 구는 태양이. 아이고 예뻐라. 얘는 다 좋은가 봐 사람은. 사람은 다 좋은 거야. 사람한테 학대받은 터라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았더니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고양이처럼. 이거. 고양이야? 사람을 너무 좋아하네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학대를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거. 차라리 얘가 막 의기소침하고 막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그냥 얘는 맞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해맑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한테 학대를 받고도 사람을 따르는 모습이 다행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씁쓸합니다. 별 탈 없이 그렇게 수업이 끝난 후 태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성경 씨. 무슨 일일까요? 어? 이건 강아지용 기저귀 아닌가요? 왜? 아우! 또! 아이고, 이 배변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어제 8번을 다 이러고 다녔어요.
예? 8번을요? 태양이는 현재 10개월. 보호자의 작은 관심만 있었어도 가렸을 배변. 하지만 제대로 무엇을 배울 환경이 아니었을 테죠. 화장실을 잘 가리다가도 꼭 실수를 하고 마는 태양이. 그나마도 이곳에 온 후로 열심히 교육시킨 결과라고 합니다. 보통 4, 5개월 때 강아지들은 주인과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배변 훈련 먼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아예 안 돼 있고 그냥 방종하면서 때리기나 하고 괴롭히기나 하고. 상처가 많은 녀석을 돌보는 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성경 씨. 됐어요. 이제 딴 거는 못해도 배변은 완벽히 돼야 어디다가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갔다가 파양당하는 게 제일 안쓰러운 것 같아요. 주인을 만났다가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거. 이곳에서만은 태양이가 잘 배워가길 바라며 꾸준히 교육 중인데요. 하지만 보호자가 걱정하는 건 또 있었습니다. 태양이는 제가 처음에 데려와서 하루를 지나서 겪었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행동을 했던 건 그 비계의 끝을 물면서 이렇게 아기가 젖먹는 자세를 하면서 계속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제 젖을 떼기도 전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얘 같은 경우 애정결핍을 가지고 있고. 이 행동은 주로 새끼 강아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애정결핍 증상. 다행히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또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행동 자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과격하게 막 물어뜯고 다 집어뜯고. 교육도 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냥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런 것 자체도 모르는 것 같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그 어떤 것도 배우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가 사실 조금 걱정될 정도.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이 많은 보호자. 혹시 그동안 다양한 경험이 부족해서일까 시간이 날 때마다 녀석을 데리고 자주 외출을 하는데요. 태양이도 즐거워 보여서 다행이죠. 이건 동반 카페인데 애기들 이제 풀어놓으면 안 되고. 그나저나 무슨 약속이 있어서 오신 건가요? 어제 우리 저기 왔어요 언니? 언니 왔어. 어? 이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분 맞죠? 김건씨. 아 네. 가요계 대표 춤꾼 가수 길건씨. 사실 반려인들 사이에서 동물보호계의 천사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동물보호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어쩐 일로 오셨나요? 학사모라고 저희가 학대견을 돕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만든 팀인데요. 올해 몇 달 전에 만들었죠? 5월달쯤에 만들었었어요. 학사모는 길건 씨를 비롯한 성경 씨의 지인이 모여 만든 작은 봉사 모임인데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참여 가능한 동물권 관련 캠페인부터 봉사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스코트 학돌이가 있거든요. 학돌이의 모자. 학사모를 쓰고 있죠. 학사모를 쓴 이유가 있나요? 학대견에서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태양이도 학사모 활동 중 알게 된 사례라는데요. 너무 화가 났죠. 예, 진짜 태양이는 분명히 바뀔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인데 거기서 학대를 당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 본인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왜 태양이를 학대하냐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이유인 것 같아요. 태양이를 임시 보호할 때도 학사모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호기심이 되게 많고 산책을 평소에 아예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겁이 없어요, 애가. 약간 위험한 게 이러면 자기 몸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오! 이런 행동 안 하거든. 어디 지금, 얘는 올라타려는 거 많다고 들었어요.
구조 후 오랜만에 만난 길건 씨는 녀석이 그저 예쁘면서도 걱정이 많은데요. 교육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상태가 너무 똥꼬발랄해가지고 네, 걱정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한 가정으로 입양을 가서 살더라도 케어가 잘 돼야 되니까 그게 좀 되고 나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들의 바람은 단 하나. 학대견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임시 보호 기간 동안 건강한 반려견으로 거듭나 좋은 가족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물. 아우. 외출해서 돌아오자마자 반려견들 밥부터 챙겨주는 보호자. 자신의 반려견에 태양이까지. 하루가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들어가서 먹어. 옳지. 들어가 올라가. 자, 일로 근데 왔지? 태양이만 따로 먹나요? 일로. 뜯고 먹고. 같이 먹어요. 아, 처음에는 그렇게 안 주시고 그냥 같이 주셨었어요? 네, 처음에는 같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처음에 여기가 간식장이거든요. 간식을 주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바로 득구한테 가서 공격을 하더라고. 예? 태양이가요? 태양이는 조금... 나와, 빨리 밥 먹게. 이렇게 밥을 못 먹게. 태양이, 이리 나와, 빨리. 아이고, 태양아, 남의 밥은 뺏어 먹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런 일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싸웠거든요. 야, 하나만 해, 하나만. 어? 얘가 죽을 거 뺏어 먹었어. 맛있어. 자, 태양아, 이건 너무하잖아. 그냥 사양을 아예 받지를 못한 거죠.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음식조차도 풍족하지가 못했으니까, 뭐만, 먹는 것만 눈에 보이면 자기가 먼저 먹으려는 습성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지난날, 정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지내온 건지, 먹을 것에 집착을 보인다는 태양이 때문에 밥 때마다 시끄럽다고 하네요. 폭풍 같은 식사 시간이 지나고, 잠시 후, 이번엔 장난감을 두고 실랑이 중인데요. 아이고, 가지가 화가 단단히 났네요. 거듭된 싫다는 표현에도 아랑곳 않는 태양이 꼭 입에 문 걸 뺏어가려 해서 이 난리랍니다. 하지만 가지도 절대 물러서지 않죠. 보호자가 말려봐도 속수무책. 안 돼, 태양아. 이래 왜 이래. 먹으러 좀 짜증났어. 싫다는 가지를 끝까지 귀찮게 하는 태양이. 하지 마. 그래도 학대받으면서 살아온 태양이를 혼내면 안 될 것 같아 늘 가지를 나무라게 된다는데요. 아유, 가지야, 네가 고생이 많다. 가지가 너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얘요? 근데 저는 얘 같은 경우는 복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이제는 저라는 주인이 생겼고 평생 같이 살 곳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조차 없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얘는 그냥 엄청나게 복받은 애죠. 사실 가지에게도 남다른 사연이 있었는데요. 처참한 몰골로 거리를 배회하던 녀석을 성경 씨가 발견하곤 가족이 되어주었죠. 한 1년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차우차우를 산책할 때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완전 누더기처럼 등에 털도 하나도 없이 다리도 아팠고 호르몬의 문제도 있었는데 치료를 해서 좋은 곳에 입양을 보내야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데려왔는데 너무 정이 들어서 제가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픈 가지를 보살피며 전에 느끼지 못한 행복까지 느꼈다고 하는데요. 하나만 먹을 거예요? 가지도 하나만 먹을 거예요? 다행히 득구와 가지가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냈는데요. 태양이도 그러면 좋으련만 마음처럼 쉽지 않아 속상할 뿐입니다.